2021년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 부분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그리고 소기의 목적으로 출국 후 입국한 이후에는 과거의 14일간 입국 후 자가격리를 시행하던 것을 능동감시 상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14일 동안 특정한 시설이나 자가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앱을 설치하고 하루에 1회에서 2회씩 건강 상태를 보고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능동감시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해외여행. 이 해외여행은 양국 간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러블 버블이라고 해서 특정한 국가와 대한민국이 서로 협정을 맺고 양국 간에서 진행됐던 예방접종에 대해서 서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2주가 지난 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다녀온 이후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미국령이 있는데요. 현재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과거처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협약이 된 국가의 단체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정된 숙소와 지정된 장소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지인들과 최소한의 접촉을 통해서 다녀온 곳으로 허가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시작되고요. 아직 우리가 많은 부분 여러 나라와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고 또 다른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접종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상이한데요.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1차와 2차가 종료됐을 때 우선 메신저 RNA 방식인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1차적인 바이러스의 감염에서부터 우수한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사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경우에는 왜 80몇%, 60몇%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방접종이 개발된 당시의 실험 실적, 잘 디자인된 상황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얀센사의 백신인 경우에는 실제로 임상실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이가 진행되는 중에 진행됐기 때문에 66%의 효과를 얻었다는 숫자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84%에 뒤떨어지지 않는 효과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연구 발표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화이자사의 예방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65세 이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용성이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요. 감염에 대해서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중증 환자로 입원할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0대에서 40대에서는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을 받았던 경우에 감염의 가능성도 떨어지고 중증 환자 입원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 예방접종이 개발돼서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는 보통 평균 15년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효성, 효과성, 안정성 등을 평가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시장에서 우리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15개월, 18개월 만에 개발된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받고 있는 90몇%, 80몇%, 60몇%의 숫자는 과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메신저 RNA나 바이러스 벡터 방식 다 우수하고 임상적인 숫자는 큰 의미가 없으니 대한민국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본인의 예방접종 순서에 맞춰서 맞는 것이 훨씬 선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